햄버거 안 먹었어야 되는데. 아니야, 일단 먹고 출발해야지. 라면도 좀 먹고 싶다. 응? 뭐라고? 라면. 아까 먹었잖아. 라면 먹고 싶다고? 내가 보기엔 진짜 운전할 수 있는 신체도 아닌 것 같아. 하지 마라. 오빠 나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. 아 그래? 처음이야 지금. 처음이라고? 어. 오빠 이렇게 길을 나와서 이렇게 다녀보지 못했다니까. 그 옛날 이후로. 지금 처음이야 오빠. 이게 한번 사고가 크게 나니까 그다음부터 못 잡겠는 거야. 그럼 안 돼. 지금 트라우마 있어서. 어, 못 하겠는 거야. 특히 옆에 누굴 못 태우겠는 거야, 오빠. 그치. 내가 우리 애한테 엄마가 저기 데리러 갈게 했더니 엄마한테 내 목숨을 맡기고 싶진 않아. 지하철 타고 올게. 택시 타고 올게. 밤 11시 반에 마지막 지하철 막 타고 와. 차 없으니까 내가 나가볼게 했더니 아니 됐거든요, 막 이래. 그래도 오빠 고마워. 왜냐면 이렇게 나와본 적이 없거든, 진짜. 네가 이렇게 나와야 돼. 그래야지, 그래야지 이제 운전을 하니까. 아니 운전이라는 게 속도하고 신호만 잘 지키면 전혀 사고 날 일이 없어. 이거 뭐 근데...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거거든. 아.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이제 학교들이 어, 근데 나 30km 오빠, 30km. 그래, 30km지. 이제 좌우를 잘 살피고. 30km. 자, 여기는 가야지 우리. 어, 좌회전 신호야. 가야 아, 돼. 이게 좌회전이야 지금? 그래, 자. 지났는데. 아이고. 오빠 가라고 그랬잖아, 지금. 가야지, 지금 아까 전에 빨리 가라고 그래야지.